안녕하세요. 알트타임즈입니다. 오늘 가져온 코인은 월드코인 한번 가져왔는데요. 최근 월드코인 정말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지 최근 결국 이 저점이 깨졌습니다. 월드코인은 끝났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보시고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셔가지고 투자에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드코인이 여러분 에어드랍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이 화면이 에어드랍을 진행하고 있는 화면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 제가 따로 뭐 영상 뭐 파일을 만든 것도 아니고 공식 홈페이지 클릭해 보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에어드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어드랍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고 방법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고 혹은 이걸 읽어봐도 사실 진행을 안 해보신 분들은 할줄 몰라가지고 신청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인데 이 소통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알트 정보도 해드리고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이 민코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통방을 통해서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아래 번호로 문자 참여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 여러분들께 소통방 통해 가지고 안내 드리도록 할 텐데 뭐 따로 금전적 요구를 하거나 부담 드리는 거 없이 정말 정보 공유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참여해서 여러분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월드코인의 홀더분들이라고 하면 에어드랍 정보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월드코인이 왜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나라고 보면 일단은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요. 샘 올트먼이 월드코인 12개 국가에서 조사를 착수했다라는 내용을 볼수 있는데 이 조사를 받는 이유 여러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홍채 정보 때문에 지금 조사가 들어간 건데 이게 이제 개인정보와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기술이 악재가 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다만 분명하게 지금 월드코인 샘 올트먼은 이 내용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거다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도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하지 않는다. 그 데이터를 판매하지도 않고 누구의 것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판매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일단은 얘기하고 있는데 불안감 때문이죠. 내 개인정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결국은 이 월드코인을 지금 나락으로 가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월드코인은 지금 이제 출범한 지 1년 됐습니다. 그 성장한 과정과 의미, 뭐 향후 전망에 대한 이런 기사가 나온 걸 보면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초기에 어떻게 이 월드코인이 반응을 보여줬는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얘는 이제 AI 섹터에 들어가 있는 코인이다 보니까 뭐첫 4개월 동안 이 프로젝트는 주로 야심찬 목표와 눈에 띄는 지원에 힘입어 24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를 했다. 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대규모 데이터 수집에 대한 윤리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성장을 조금 더디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2024년 중반까지 월드코인의 기본 지갑이 160개국에서 1천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고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200만 명, 처리된 거래 건수만 7천만 건을 넘는다. 그만큼 월드코인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코인은 규제 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사실상 이 활용 폭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 운영을 중단하는 압력이나 이런 부분을 직면할 수가 있어서 어느 나라에서 이 규제를 어떻게 풀어주느냐, 그리고 지금 당면한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걸로 월드코인은 앞으로의 성패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월드코인의 시장 잠재력과 전망을 갖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결과적으로는 투명성 이 부분을 강화해야 되고 탈중앙화 신원 시스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월드코인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 다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영향력과 신뢰할 수 있는 탈중앙화 신원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이 논의가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 월드코인의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정말로 이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이 저는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월드코인이 지금 에어드랍을 진행하고 있는 거 7월 27일부터 진행했기 때문에 뭐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달 이 부분에 대한 월드코인 지급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받아가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홀더분들이랑 꼭 참여를 하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방법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 아래 번호로 문자 참여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을 통해가지고 월드코인 에어드랍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추가적으로 에어드랍에 대한 이 월드코인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런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응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